지지가 않고 있죠. 아~ 네. 오, 어제가 주말이었잖아요. 네. 네. 몇 개 정도 구우셨어요? 보통 하루에 뭐 2천 개, 뭐 천 개, 2천 개 그렇게 굽고 있습니다. 2천 개요? 네. 일단 저희가 궁금한 건 비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삼청동 호떡의 비법 어디에 있을까요? 피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피? 아, 네, 피가 겉은, 달라요? 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쫄깃 부드러운 그 맛이죠. 아니 그리고, 보통 호떡에 자랑하면 소로 승부를 할 텐데 아, 물론 여긴... 소도 물론 맛있지만 네. 피가 특히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한 입 물면 우와 하고 엄지척을 하고 가세요. 모든 분들 한 입 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지척을 하죠. 경기를 합니까? 그렇죠. 아니 또 워낙 소가 다양한 종류의 네, 호떡들을 하고 계시죠. 저희는 다섯 가지 소가 있어요. 꿀, 야채, 단팥, 고기, 불고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데. 아니 호떡 안에 불고기까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서 저희 딱 애국 분들은 아 한국 하면 불고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불고기 호떡을 드시고 너무 한 끼 식사? 식사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삼청동 근처가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시더라. 네, 저희가 야, 50% 이상이 관광객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아니, 예. 이게 보통 호떡 하면 납작하고 그 안에 꿀 들어가고 예. 불고기니 파츠니 그런 게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대 호떡은 뚱뚱한가요? 예, 살짝 저희는 일반적으로 옛날식으로 구워내는 방식이 아니라 네. 기름에 살짝 담가서 반 튀겨서 기름을 쏙 뺀 호떡입니다. 지금... 남편께서는 원래 저렇게 웃고 고개만 끄덕이시는 편인가 봐요. 아니, 워낙 잘 말씀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저는 호떡을 만드는 기초적인 걸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네. 고객하고 만나고 이야기 드리는 건 집사람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아~ 아니 조영준 안, 네. 달인께서는 네. 그 피를 개발하셨다면서요. 아, 그 예. 다르다는 피 어떻게 만들게 그러니까 되셨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피가 아니라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피를 만들자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은 미각 아니겠습니까? 어허. 이 미각을 자라잡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아,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혼합을 했고 또 좋은 식자재만 찾아갔고 정말 맛있는 호떡을 만든 게 지금의 호떡으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비법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좀 뭉뚱그려서 상황적으로만 얘기를 하지. 한 자리에서 많이 먹는 사람은 몇 개까지 맞습니까? 제가 여섯 개까지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 그러세요? 아~ 호떡을요? 제가 최근에 네. 여성분이 여덟 개까지 드셨어요. 아~ 여자가 여덟 개요? 여덟 개를 드시더라고요. 에이 정말요? 아니 그대 호떡은 뚱뚱하다면서요. 아, 그래도 그분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와. 근데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여덟 개의 호떡을 드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못 드신다고. 네. 한번 왔을 때 먹어야 된다고. 그렇죠. 아, 자주 기회가 없으니까. 다양한 맛을 다. 예, 예 그렇습니다.